저는 열 살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를 70년 동안. 그러면 제가 올해 나이가 얼마라는 거죠? 네. 80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불러 주시지 않아서 아버지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다가 쉬었다가 나오시는 분들 한번 소람 들어 보실래요? 예. 들어 계시네요. 네. 오늘 명찰 달고 새로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가수도 그랬습니다만 그 지금 스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했던 자매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후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살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이 다릅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살아있지 않는 신, 그 죽은 신이죠. 그런 신을 섬긴다고 일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살아계신 창조주 온전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동행하면서 사는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그가 병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평안입니다. 다른 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많은지. 제일 먼저는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그것도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한분더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호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말씀입니다참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선물, 영생, 이런 것은 다른 세상에서 찾아볼,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들어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데 간다고 말합니다마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우리 모든 새로운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영생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받는 축복의 이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축복의 기대를 하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되고 생의 의욕을 갖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세상의 어떤 종교에 부활이란 절기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제 와이로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지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느냐?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해야만이 흑암의 권세가 도망갑니다 이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분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겠다고 하면 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허감의 권세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의 시조인 스카모니 선생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덤은 산동성에 있습니다, 중국에 또이 산동성아니로 능수해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착각을 했습니다. 산동성에 있는 시조는 유교의 시조되는 공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마우메트는 지금 저. 사우디의 메카에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니까 이래요, 이래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무덤으로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빈무덤, 무덤은 있어요 잠시 있다가 부활한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빈무덤이 빈무덤 있어요 왜?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무덤에 우유하고 꽃같이 흙으로 되어서 있는 그 존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로말미하마 하나님의 영이 마음가운데 존재함으로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땅 위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한다면은 계란이 있는데 계란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죠.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런데 병아리가 되는 계란은 무정란이요, 유정란이요, 유정란이죠. 겉으로 보기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분별하는 전문가만이 알수 있고, 그걸 또 암딸기 품어야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라를 부부를 할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면은 두번 죽습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한번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요한 요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생명 하나,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혼의 생명, 영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냐 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모시는 놀라운 인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동물과 같아요. 우리는 동물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동물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과 같은 존재를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았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밤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한 새로운 관계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관계로 완전히 복원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그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곁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도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매여 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서 키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아들이나 손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그렇게 그를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이 구기 운동에 있어서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이 있고 중간에 그다음에 후반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작전을 세우고 하는 거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거와 같은 경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에 흔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죽은 고기 같은 내려가는 그와 같은 고기도 죽은 고기도 아닙니다. 원숭이 후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인식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이켜 보면서 바꿀 수도 없는 삶 아닙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지 여러분들의 오늘 밤이 하프타임이 되어서 여기서 분명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읽습니다. 다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가면 은 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바쁘던데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그 짐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29절을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야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우리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평안히 지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오시기까지도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와 오신 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성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을 평정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까지에는 사탄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훈련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합니다, 노력합니다. <laughs>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고 건강하고 다 한데도 불안해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아기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릴 때 아기들이 부모를 떠나가서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장난감이라든지 뭘 가지고 잠시 동안 하지만, 그다음에는 그 아기는 부모를 만나기까지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이땅 위에 산다는 것은 바로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8절 1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은 세상에서 가장 화롭고 복되게 산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같이요. 어? 음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에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 놀아.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안정을 찾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안정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 건심에 눌려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을 한번 돌이켜서 가운데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속죄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 나타나셔서 열하무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한 가장 마지막 말씀이 소위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졌으니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결단하게 되면은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게 되면은 주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세가족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어린아이부터 이제 사는, 영이 사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면은 제자 훈련하는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의 그 코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병들고 건강하고 가난하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하면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세 가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성경에서 잘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있어도요 병원에 수술할 때에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대동맥 파일이라는 그런 끔찍한 수술을 2년 전에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가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슨 병으로 수술을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설명을 들어서 알았어요 5%밖에 생존율이 없는 대동맥 파일 심장에서 이 뇌로 가고 또이 장으로 가고 또이 가는 이 모든 것이 터졌어요. 그래서 생존율은 5%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나서 밤새 간호하고 고생했던 저희 집사람과 아들이 있어서 여기 어디고 하니까 병원이래요. 왜 병원에 있냐, 내가. 부활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개인은 그래요. 천국을 좀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자식의 소원은 아버지가 듣는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두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과 우리 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걸 보면서 가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95까지 사셨어요. 기억력 하나 허투어지지 않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그뭐 치매 같은 것도 없이 그렇게 참 평안하게 가셨는데 여성들이 그그 그 요양원에 보면은 그래도 이방저방 왔다갔다 하면서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남성분들은요 이건 정말 조금만 아프면 괌 지르고 막 소리만 소리 지르고 서로간에 대화하고 교제가 없고요 그런 8층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잘안 가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나 요양원 가고 싶지 않아요. 요양원 갈 때는 천국 우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키아는 85, 6세로 제가 나름대로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 있죠, 뭐. 에이.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살 의욕이 없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 환경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 죽음의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천국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음에 눈에 황달이 오면은 안과에 가야 돼요, 내과에 가야 돼요. 아마 생각하더니 내과에 가야죠. 내과도 간이 이상인 남나 이걸 봐야 될거 아니오? 안과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이 잘돼야 돼. 영혼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자고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운동이에요. 그 제가 지금 늘집 사람한테 운동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한 10년, 10년이 아니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가면은 제가 먼저 앞장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항상 뒤따라가요. 어떤 때는 나를 붙잡고 가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러라.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잃고 먹는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 이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은 바로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전, 꿈 이것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히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서 결단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왔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속죄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뒤집으시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허감의 권세,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허감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사는 데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기대도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죄를 뿌리 뽑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적인 것 그거 거듭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생을 참으로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수 사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허가매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와 더불어 남은 인생을 멋지게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불렀습니다. 자,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면서 허가매 권세를 물리치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조용히 오른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예 오른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른 손을 드십시오. 오른 손을 드십시오. 예, 오른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예, 손 내리세요. 손 내리시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감의 권세에 지배받으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살겠습니까? 이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나는 살겠다고 하는 분들 그 자리 손드신 분들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명찰다신 분들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그 자리 일어나세요. 아멘입니다. 예 일어나세요. 예 같이 오신 분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함께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는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감계에서 절대적인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의 생애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신 분들이 받는 거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자매들 그거뭐 들고 있어요? 줄라고. 예. 내신 분들, 예, 그래요. 그대로 일어나서 당장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귀한 형제를 통해서 나를 교회에 오게 하셨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일어섰습니다. 내 속에 있는 허감의 권세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의 생애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요. 반드시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받으시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를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손해를 못 하더라도 각오하더라도 교회를 나오셔서 세가족반부터 받으시고 양육을 받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예, 그 찬송과 으스 돌아오하는 찬양을 우리 한분 하실까요? 으스 돌아오. 「ほらおお」 I know